템플릿은 그 건공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네,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지금 이쪽이 북한이잖아요.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, 우리 지금 이 아이스크림이 보면은 하얀색, 빨간색, 파란색이 있는데, 이게 북한의 빨간색 깃발과 한국의 태극기를 형상화한 거고요. 그 위에 이제 초콜릿이 들어있는데, 그거는 건공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냉전 시대, 특히 북한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냉전 시대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기를 이게 기원하는 퍼포먼스고요. 나중에 이게 녹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형태가 이제 쫙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서로 좀 통일되도록 기원하는 퍼포먼스고요.
네. 아주 뭐 무슨도 그리 하나로 그냥 다 모든 게 날씨도 좀 한반도의 그 DMZ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았네요. 좀 좋겠다. 이거는 퍼포먼스 중입니다. 이태리에서 리카르도. 이태리 사람이에요? 예, 퍼포먼스. 삼성역 앞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.